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일부 정치 검찰들이 검찰 권력을 장악하고 그래서 자신들의 비리는 모두 감추고 남의 티끌은 태산으로 만드는 조작 범죄를 수없이 자행하고 있는 것이 누적돼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 검찰 독재 국가다라고까지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변호사님들께서도 불가피하게 검사라는 아주 특별한 사실은 한시적인 모임일 것입니다. 앞으로 정치검찰이 퇴출되고 또 정치검찰 독재가 청산되고 그리고 공수처가 재기능을 하고 또 검찰 내 법무부에서도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 기능이 자리 잡으면 변호사님들이 검사 같은 모임을 이제 그때는 해산하고 다른 어떤 민생이나 인권이나 복지시에 매진해 주실 아주 귀한 네 분이 오셨는데요. 다시 한번 민생경쟁구사와 우리 또 지금 오마이TV하고 안진걸TV 등으로 지금 생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주 뭐 수십만 많게는 어쩔 때는 쇼츠로도 돼서 수백만까지도 보시는데 검사 우리 변호사 네 분 그리고 검사 모임 꼭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고발도 얼마나 아주 정당한 고발입니까. 특수활동비 그 국민의 혈세입니다. 그걸로 수억 원씩 더 나아가서는 수십억 수백억을 어디로 썼는지 그동안 누적된 역사로 보면요. 그리고 그 정점에 윤석열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청계산장 거기서 확인된 것만 1,000만 원어치를 먹었대요. 세상에 회사원들 그렇게 되면 다 잘립니다. 그런 식으로 함부로 돈 쓰다 걸리면요. 근데 본인은 아주 정의로운 척하면서 마치 송영길 전 대표의 당내 혈세는 한 푼도 들어가지 않고 당내 선거운동에서 그것이 부당한 관행이어서 잘못이 있으면 지적을 받아야 되겠지만 마치 엄청난 국기문란 사건이 되는 것처럼 한동훈과 유원석이 떠벌렸는데요. 그분들은 오히려 혈세는 한 푼도 쓰지 않은 당내 선거입니다. 선거운동끼리 자원봉사자끼리 조직원들끼리 주고받은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처벌돼야 되면 처벌돼야 되겠죠. 하지만 더 나쁜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힘들게 벌어서 낸 혈세로 돈봉투 받은 사람 누굽니까? 이원석 지금 검찰총장입니다. 70만 원 대놓고 받았어. 그래놓고 본인이 나서서 야당의 사건에 대해서 마치 엄청난 사건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 그 얼마나 그 후한마천입니까? 지가 잘못한 게 있으면요. 혈세를 받아먹은 게 있으면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그 규모가 훨씬 큽니다. 지금 확인된 것만 최소 불법 부정사항이 수억이고 수십억입니다. 이 정도면 공수처에서 기소는 못한다 하더라도 수사는 가능하다는 게 이미 확립된 여러 판례이고 전례도 있지 않습니까? 현직 대통령의 수사의 전례도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전례도 남겼습니다. 그러니 직접 즉시 수사에 나서야 된다. 이정섭 사건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아무 우리 국민들이 3대 검사와 3대 정치검찰과 3대 정치검찰 처남이 있다. 이정섭 처남, 한동훈 처남, 윤석열 처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다 검사의 비리에 대해서 관대할 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봐준 사례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제 특활비 조작 반드시 제대로 수사해야 됩니다. 그 외에도 최근에는 잔고 조작에서 김건희 여사가 주범인데 봐줬다라는 진술까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로 조작 사건도 온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검사 모임하고 함께 고발하거나 대응해야 되거나 아니면 분석하고 모니터링하는 사건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유별나서가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나서지 않으려고 해도 아유 그냥 아유 귀찮아서 아유 힘들어서 그냥 아유 신경 쓰기 싫어 그러고 싶어도 지금 도대체 여러분 생각하면 주가 조작, 도로 조작, 잔고 조작, 특활비 조작 이런 거 어떻게 국민이 안 나설 수 있겠습니까? 더더욱이나 이렇게 양심적이고 성실한 사람 법조인들 입장에서는 법률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안 나설 수 있었겠습니까? 그 정도로 매우 심각하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되지 않으면 정말 대한민국의 기강은 그리고 사법정의는 입에 올릴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앞으로도 민생경쟁구소는 검사 모임과 계속해서 적극 모니터링하고 기동적으로 대응하고 필요하면 추가 고발도 하겠습니다. 저희는 한동훈 장관이 최근 정책 중립 위반을 넘어서 거의 사전선거운동 그다음에 공무원의 선거운동 관여죄를 수시로 저지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민생경쟁구소는 지금 고발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필요한 우리 검사 모임하고도 함께 대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검사 모임 변호사님들께 우리 국민들과 애청자 되면서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 제가 감히 대표해서 전합니다. 앞으로도 정말 열심히 건강하게 함께 할당해 주시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고 사회 우리 사회 큰 보탬이 도움이 되실 분들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이 마무리하시죠. 네. 고발로 들어가신다. 네, 저희는 이제 고발장을 접수하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누이 강조드린 바와 같이 저희 검사의 최종 목적은 검사가 정말 인권 보호의 수단으로서 원래의 어떤 사명을 다하는 그날이 와서 저희가 해체하는 것이 정말 저희 최종 목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국장님 가는 건 아마 저분들이 찍으실 겁니다. 네네. 예. 들어가시. 안에는 아마 촬영을 못 하게 되어 있으니까 아마 실무적으로 두 분이나 서 분이 될 것 같은데. 들어가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 그러면 저기서 마무리하고 있을게요. 아, 네네. 제가 고마이 다 안녕히 계십니다. 네. 네, 아이고, 아직 카메라 안 껐으면 인사만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우리 검사 변호사 모임의 네 분이 이제 고발장 접수하러 갔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판례로도 그리고 전례로도 현직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의 죄가 아니면 기소는 안 소추가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란과 외환의 죄가 아니면. 근데 뭐 윤석열 대통령은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하는 말에도 가만히 있으니까 이건 외환의 공범 아니냐. 그래서 소추돼야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그건 변론으로 하고 어쨌든 전례로도 판례로도 그리고 실제 우리 국민들이 똑똑히 봤던 국정농단 수사 때도 보시면 박근혜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일 때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받는다는 것은 기소와는 별개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건 확립된 지금 사회 공적 질서인 것이죠. 그래서 이 공수처가 마음만 먹으면 이정석 검사나 한동훈 전 정치검찰 현 법무장관의 불법과 비리 수사는 물론이고 윤석열 대통령 그다음에 대통령 일가의 온갖 지금 법무장관 비리 의혹뿐만 아니라 검찰총장 시절의 직권남용 의혹 검찰총장 시절의 특갈비를 이렇게 최소 수억에서 많게는 수십억 더 많게는 뭐 다 합치면 뭐 이제 그 윤석열 총장 시절뿐만 아니겠죠. 중앙지검장 그리고 그 전후로 갈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전에 검찰총장들도 잘못한 게 있으면 정말 그 국민들 버스 노동자 800원 횡령했다가 해고 판결 받고 그 횡령도 아니고 커피값으로 가져간 거라는데 해고 판결 받고 이런 피눈물 나는 사례 그 공병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공병을 가져가신 분들 거기 관리사무소가 아니라 그 쓰레기 분리수거장이세요. 그 사람도 아파트 주민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됐더라고요. 세상에 저도 아파트 지나가다 예전에 공병 분리수거장에서 공병 가지고 나간 적 있는데 우리 아파트긴 했지만 그게 범죄가 된다니 그것도 놀랍지만 또 그렇다고 그 공병이 하나에 100원인데 예전에는 40원 50원이었고 지금은 100원 130원인데 그걸 처벌한다니 그걸 수사를 한 경찰이 있고 기소한 검찰이 있었던 거고 유죄 판결 내린 판사 있었던 거잖아요. 여러분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도 아파트 분리수거장 가보면 공병도 쌓여 있잖아요. 누구나 가져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민이 안 가져가고 다른 입주민이 다른 아파트 주민이 가져가면 형식상으로는 절도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까지 처벌하는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래놓고 이 특할비 지금 최소 수억 많게는 수십억을 불법 부당하게 사용한 윤석열 사단 가만히 둔다? 어느 누가 이걸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검사 모임에 고발이 너무 반가워서 여기가 과천 공수처입니다. 근데 이제 공수처 팻말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고기 안내센터에 공수처는 저쪽인가요? 아까 보니까 내비로 보니까 공수처는 저쪽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못 들어가게 하니까 이제 여기서 고발장을 접수하러 왔는데요. 일단 지금 민생경제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훈 장관에 대한 고발을 이번 주 안에 할 겁니다. 선거법이 금지하는 사전선거운동 사실상 국민의힘 당선운동 민주당 낙선운동을 혼자서 열심히 하고 다니고 있잖아요. 복무 규정까지 어겨가면서
공무원은 출장이 끝난 바로 복귀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막 사진 찍느라고 3시간을 더 허비했다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복무규정 위반이죠. 그리고 거기다가 수시로 정책 중립을 위반하는 죄, 거기에다가 공무원은 선거운동이나 정당 운영에 관여할 수 없게 되는데 완전히 뭐 이것이 민주당이야 멍충이들아라는 황당한 말까지 짓거리는 그런 여러분은 만행을 보고 계시는데 이런 사람을 감사원이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런 사람을 대통령이 당연히 해임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사람은 공수처가 수사에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고발이 많이 되었죠. 한동훈 집안 역시 비리가 많아서 고발이 많이 되었는데 수사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동훈 장관 임명 전후에서 많이 고발이 났었죠. 그런데 최근에 공무원의 선거운동 관여죄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정 선거운동죄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 주에 반드시 고발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강력히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가 진짜 맘만 먹으면 이정섭하고 한동훈하고 윤석열하고 수사하면 온 국민의 지지를 받을 텐데요. 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저희 변호사님들 나오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마무리 하는 게 좋겠죠? 예. 오늘 저 멀리 서울에서 오는데 한 시간 정도 넘게 걸리더라고요. 과천까지 와주셔서 생방송 생중계해 주시는 우리 오마이TV 또 안진걸TV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이들 봐주시고 또 보시지만 말고 널리 알려주셔서 검사 모임에 윤석열 특활비 국고손실죄 정말 국고손실 본인이 박근혜를 처벌했던 죄입니다. 국정원의 특활비를 상납받아서 쓴 거 그거 국고손실 적용했거든요. 특가법상에 본인은 훨씬 더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옆 감옥으로 가야 될 사람입니다. 그럼 저는 그래놓고는 정의로운 척 하는 거 가증스러워서 못 보겠습니다. 역겹습니다. 정말. 그쵸, 여러분? 예,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본부장과 비리 세력, 정치범사에 반드시 심판받을 겁니다. 어제 김건희 여사 명품 받는 것도 지금 여러 유튜브에 생방송 냈는데 제가 오늘 합쳐보니까 뭐 수백만 명이 보셨던데요. 계속 오늘 저녁, 내일 저녁, 모레 저녁에도 서울 안진걸TV 등에서 계속 방송됩니다. 뭐 뉴스버스에서도 하고 임선식당에서도 하고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많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점점 늘어나고 있던데 이들의 무속 비리 비선 세력으로서의 비리, 정치검찰 세력으로서의 비리 이게 둘 다 심각합니다. 제가 장고 조작 최근에 김건 여사 주범이라는 여러 가지 증거와 정황이 나오고 있다고 말한 것처럼 하나도 수사가 안 됐습니다. 이거 진짜 특검이든 공수처든 수사하면요. 저는 전원 감옥 간다고 봅니다. 이건 제가 그냥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여권이 밉고 비판의 마음이 가득해 사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법조인들도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도면 전원 감옥 간다. 이정섭과 이정섭 처남, 한동훈과 한동훈 처남, 윤석열과 윤석열 처남, 그리고 그 집안에서 벌었던 그런 비리들. 조국 장관, 이재명 대표, 송영길 전 대표 수사하듯이 그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만 수사해도 전원 감옥 간다는 거예요. 어느 법조인이 와가지고.